이웃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나눔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눔의 음악축제 착한 콘서트 진행을 맡은 착한 MC 아나운서 전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착한 콘서트 이렇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하면 월드스타 싸이가 생각나고요. 바로 연결돼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죠? 강남스타일로 유명해진 세계 속의 강남구에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강남구가 얼마나 유명해졌나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국에 온 외국인 10명 중에서 4명이 이곳 강남구를 꼭 찾는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면 외국인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을 비롯해 이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K-POP! 맞습니다. 크게 대답 잘해줬어요. K-POP! 바로 음악이죠. 그래서 오늘 착한 콘서트에는 한류 열풍의 주역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POP 공연으로 관객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국제보호기구 NGO 부피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의 즐거움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남구에서 준비한 강남 K-POP 뮤직 페스티벌 관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앉아계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 실망하지 않을 선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착한 콘서트의 폼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요, 3인조 신인 걸그룹입니다. 와, 벌써부터 합성이 나오는데요. 서드 아이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드 아이, 서드 세 번째 아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3의 시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기존 걸그룹과는 좀 다른 강렬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댄스 커버 영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오늘은 타이틀곡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댄스 커버 공연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서드아이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do my thing. 저희 타이틀곡 DNT인데요. 중독성 강하지 않나요? 강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DNT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